장소. 이거는 공원이죠, 공원. 이거는 은행입니다. 이게 공자였나 항자였나 그렇고,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공항이란 뜻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상점이죠. 자, 의문사라고 돼 있는데, 이 리자가 이제 장소죠, 장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리라는 단위의 그 행정명을 쓰고 있죠. 뭐, 무슨 리 하면서, 면 리할 때도 이 리자를 쓰는 건데, 이거 전에 어디 어떤 어느 요거였죠. 그래서 어느 장소하고 물어보는 말이 될것 같아요. 갑니다. 시작. 你去哪里? 리취날리. 자, 우리가 유추해 본 대로 해석을 하면은, 너가 어디?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 읽어볼게요. 哪里? 난리. 난리도 아니다가 아니고, 난리. 죄송합니다. 아, 리취날리. 당신 가요 어디에? 워취쉐샤오. 나 가요 학교에. 어디? 어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니쉬 날리. 당신 어디 가요? 이 말이죠. 당신 가요 어디에? 하긴. 어느 나라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나꾸어. 이거 해가지고 니쉬 나꾸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한다 말 배웠나요? 한다?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자, 당신은 어디를 좋아해? 너 좋아해 어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니 시판 날리 하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자, 공연 공원이죠, 말 그대로. 공연. 공연. 자, 새로운 단어. 인행. 银行, 항이네. 银行, 商店, 商店, 상점, 商店, 机场, 机场. 자, 공항인 것 같아요. 公园, 공연, 공원. 자, 은행은 银行, 银行. 확인. 银行. 계속. 我去银行. 나 가요 은행에. 확인. 자, 음식점은 펀관. 슈퍼마켓 超市. 공원 공연. 我要去公园. 我要去公园. 나 필요해 가는 거 공원에. 공원에 가고 싶다는 거죠. 요 말이죠. 자, 공항, 지창, 슈퍼마켓, 超市, 음식점, 판관. 갑니다. 확인. 그리고 공항 아까 이거였죠. 지창, 机场. 지창. 확인. 상점, 샹店, 商店. 샹店. 샹店. 아마 이 떨어지는 음 이제 사성이죠. 사성 시작점이 저 꼭대기예요, 진짜. 저 꼭대기고, 일성은 그렇게 꼭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음을 유지해주면 이제 일성으로 처리하고, 띠엔, 샹, 띠엔. 여기서 팍 올려줘야 돼요, 팍. 성조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확인. 机场. 지창.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음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일성이랑 비슷한 음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지창 요러고 가죠.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我要去机场. 我要去机场. 나 필요해 가는 거 공항에 가고 싶다는 거죠. 여기. 我要去商店. 我要去商店. 자, 이분은 이제 비교적 여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我要去商店. 나 필요해 가는 거 상점에. 요 말이죠.
나 필요해 가는 거 상점에 요말입니다. 我要去商店. 나 지창 공항 공원 공원. 我要去商店입니다. 你去哪里? 니 취, 나리. 너, 가, 어디에? 이 말이죠. 는, 니에. 당신, 가요, 어디에? 자, 源. 자, 원래 원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옛날 고대 중국 한자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중국에서는,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죠.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간단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쓰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음을 가져오는 거죠, 음을. 이 원자는 이제 원래 으뜸 원자라고 해서 뭐 최고원, 으뜸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 원래 안에 있던 요 어렵게 생긴 한자 있어요. 그거를 빼고 요걸 이렇게 가져와서 원자라고 읽는 거예요. 유한. 자, 확인. 아, 니취 달리 니취. 제가 발음이 좀안 좋은데 취 해야 되나? 니취 날리. 你去哪里? 니취 날리. 이게 취 이거랑 치 이거랑 발음이 구분이 돼야겠어요. 我要去公园。 워요 취 공연. 자, 나 필요해 가는 거 공원에 가고 싶다는 거죠. 워요 취 공연. 들어왔고 계속 李。 리.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때 리가 이제 어떤 거리의 단위였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말씀해 속안 이런 뜻이네요. 어디 속 어디 안? 니취 나리 너 어디가? 워취 어디 하고 말하겠죠? 요거죠. 워취 인항 나가 은행에 요 말입니다. 확인. 你去哪里? 我去银行。니취 나리 워취 인항. 그래서 니취 나리 니 你? 취 어디 갔지? 去? 취좀더유 소리가 남아야겠어요. 취 나리 哪里? 什么? 뭐 이거죠. 너가 뭐? 이거 말좀 이상하죠 조금. 나 어디 어느 어떤 이 뜻이었어요. 지팡 좋아. 쉬 맞아. 요 있다. 吃 먹다. 갑니다. 확인. 你去哪里? 니취 나리 취. 취유 음을 좀더 남길게요. 공연 公园, 샹店 商店, 지창 机场, 银行. 银行, 자, 공연 公园, 샹店. 갑니다. 확인. 你要去哪里? 去 나리 니 야오 취 나리. 너 필요해 가는 거 어디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가고 싶어 어디? 너 가고 싶어 어디? 너 싶어 가고 어디?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너 필요해 가는 거 어디로? 나 필요해 가는 거 어디로? 이말 하겠죠. 워 야오 취 要去 공연. 公园. 나 원에 가는 거 공원에 요 말입니다. 我要去公园.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필요할 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자가 필요하다랑 원하다는 약간 이게 말이 은근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한다. 그렇죠? 이게 요자가 요구할 요자, 뭐 필요할 요자 이렇게 하는데, 좀더 바라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라는 거.
자, 나 발에 가는 거 은행에 입니다. 我要去 银行. 저, 我要去 银行. 银行，확인. 我要去银行。我要去 银行. 你去哪里？니去哪里？너가어디에？이말이죠？갑니다。니去哪里？계속。要去机场。我要去机场。어디 간다고 하죠？계속。한번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속。